튀는 톡터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중요한 도덕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를 바라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메마르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의 소리와 톡터뷰는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정치 그리고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가 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목소리 내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쁘시고 또 핫하신 분이죠. 우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신 현근택 변호사님과 인터뷰 진행됩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먼저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네. 1시에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월요일 날 1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보통 제가 약속을 잡으면 이제 칼렌더에다가 네. 올려놓는데 그걸 안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운전 중에 받은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오늘 약속 빵꾸를 이거 말고도 하나 앞에 더 낸 것도 있었어요. 오전에 누구 약속했다 그래서 바쁘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바로바로 입력해 놔야 되는데 그 1시에 출발해서 이제 사무실이 수지구청 앞이거든요. 네. 막 헐레벌떡 왔는데 또 여기 이 건물 주차 안 된대요. 네, 옆에 또 오피스에 갔더니 거기도 주차가 안 된대. 아, 오늘 안 된대요? 차가 네. 제가 조금 이제 큰 차예요. 네. 안 된다고 그래서 또 한 500m 떨어진 데 가서 또 공영 주차장 찾아가지고 주차하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늦어가지고. 네. 아니 요즘 변호사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또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정지상 정무조정 실장에 대한 네. 재판도 시작됐고 이제 곧 3월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맞아요. 부원장님에 예. 대한 변호인단으로 또 합류하셔서 네네. 재판에 또 계속 임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황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아마 제가 뭐 어디 성남 어디다가 플랜카드를 걸어서 조금 이슈가 됐던 네. 것 같고 그거는 뭐 저는 당내에서 경쟁인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집회 나갔는데 네. 보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과반 넘고 이렇게 다수 의석인데 아무 왜 아무것도 못하냐 좀 어? 국민들이 맨날 추워 나가서 싸우고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너무 한가한 것 같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직도 여당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예전에 우리 뭐 대선 때도 많이 나왔는데 좀 덜 절박한 것 같다. 국민들보다. 그렇죠.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상에 나타나요. 왜냐면 지금 막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막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잡아 넣으려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해. 그 지역구 그냥 홍보하는 행사. 자기 지역에 가서 행사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의정 보고서 돌리고 이런 것만 네. 올리고 있거든요. 자기 뭐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윷놀이 한 것만 올리고 있고 근데 그거 보면 그 지역구의 몇몇 분들은 네. 아이고 우리 의원님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있구나 할 텐데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나 민주당 당원들은 아니 지금 윷놀이하고 지금 의정 보고서 돌릴 때냐 지금 맨날 지금 구속시킨다고 난리인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갔을 때도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좀 긴장감이 네. 떨어진다. 6년 네. 만에 박근혜 탄핵 집회 그쵸. 이후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 투쟁에 나섰다라고 네네. 해서 언론에서 또한 또 굉장히 네네. 이재명 방탄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직접 집회 참여하셔서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만나셨고 또 집회에서 느끼셨던 거 어떤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뭐냐면 장애 집회 반대하는 분이 몇 분 나온 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봤잖아요. 막 SNS 돌아다니잖아요. 네. 왜 나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방역주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중도층 떨어져 나갈 수 있고요. 뭐 안 됩니다. 막 이랬는데 나왔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기 막 당원들이 왜 우리는 안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딴 데는 다 간다고 지금 왜냐면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는 막 우리는 막 버스 타고 갑니다. 우리는 뭐 깃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막 이러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안 간다는 분들은 조용히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왜 안 가냐고 자꾸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안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계시죠. 그래도 그 지역 당원들은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있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우리 당이 지금 야외 향유 집회를 너무 오랜만에 말 그대로 6년 만에 해가지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저도 앞에 무대 근처에 있었는데
옆에서 막 스피커 들어놓고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못 막은 거잖아요. 원래는 집회 신고를 주변에 쫙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우리 집회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가서 다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걔들이 먼저 와서 장악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못 빼잖아요. 거기 사람 많지 않아. 사람 우리가 훨씬 많은데 그렇죠. 스피커를 엄청 큰 걸로 틀어놓으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 집중이 안 되잖아요. 뒤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원은 정말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당원은 많이 왔고 사람들도 굉장히 신나했는데 돌아가면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 집회 신고하고 이거 준비하는 게 사실은 지금 촛불 집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변희재 그 좌우 합작 집회할 때 이런 거 없어요. 네. 그것만큼 준비가 안 된 거야. 그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엄청 뭐라 하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못했냐라는데 제가 보기에 다음에 할 때는 좀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이제 쟤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네. 민주당 장외투쟁 하실 거라고 변호사님 예측하시나요? 저는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집어오면 이제 쭉 민생투어 돌아다녔는데 네. 그때도 이제 당원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때도 아, 왜 여기 가만히 있냐. 지금 뭐 변희재뿐만 아니라 촛불난이나 여기 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뭐 해? 맨날 어? 주말에는 맨날 지역구 가서 팜플렛 돌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제 그날 보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왔어요. 남대문부터 시청 구까지 꽉 찼잖아요. 꽉 막 골목길도 다 차고. 네. 그러면 이제 자발적인 게 아니면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날 아마 나왔던 국회의원들도 100명 이상 왔다 그러는데 아,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이걸 반응하고 있구나. 왜냐면 그 동원해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응, 자기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다.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게 나오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욕구가 각 지역에도 있을 것 같고 그럼 각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지금 촛불하고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별도로 했잖아요. 그날 그렇죠. 100일 저 추모집회. 추모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집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촛불 집회도 있었는데 사실은 네. 그분들이 저는 다 함께 해도 된다고 봐요. 맞잖아요. 함께 그렇죠. 해도 돼요. 함께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겁낼 필요 없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촛불 처음에 김용민 의원 촛불 집회에 나가서 무대 올랐을 때도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수 언론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뭐 집회에 가냐 뭐 네. 어떻게 국회의원이 뭐 대통령 물러나라 하냐 막 그랬는데 그다음 일곱 분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막 국회의원들이 뭐처럼 되겠어요 막 이랬는데 100분이 나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반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얘기 못 해요. 아직도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중에는 장애투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장애투쟁 아니면 장례투쟁이라 좀 해봐요. 그럼 장례투쟁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그렇죠. 에? 네. 장애투쟁 안 한다 싫다는 사람은 장례투쟁이라고 하세요. 뭐 방송 나와가지고 맨날 뭐 중도층 어쩌고 뭐 이러다가 망한다 얘기하지 네. 마시고 그럼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국회에서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분들이 보면 이번 뭐 저 이상민 탄핵할 때도 반대한다. 뭐 할 때도 뭐 혼자 나가라. 이명 대표 나갈 때 혼자 네. 나가라. 꼭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뭘 좀 하고서 그런 얘기 하면 아무 말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분이 평소에 뭐 그렇죠. 하는지. 꼭 저 보수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 의원들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나와가지고 민주당 약간 디스해 주니까 그런 분들 불러요. 그런 데서 꼭 한 마디씩 하거든요. 네. 꼭 민주당 까는 얘기로. 그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럴 시간에는 장외 안 나오셔도 돼. 장외는 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나갈 테니까 장례 투쟁이나 열심히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변호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이상민 장관 탄핵에 네, 네, 관련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네. 일부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 탄핵안이 본회의 통과는 가능한데 결국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네, 네.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여론이 네네.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탄핵 사유라는 건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네. 되는 것이고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 그거는 이제 통과될 걸로 보는데 말씀처럼 이제 현재의 문제는 현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 위원 검사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하잖아요. 네. 김도읍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박근혜 탄핵 때는 권성동 의원이 그래도 열심히 했어. 본인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 건 아니고 변호인들을 선임해서 변호인들이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은 개입은 안 했어요. 그냥 변호인이 알아서 하시오. 본인은 뭐 바른정당 출신 저 나오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잘 안 하는데 김도읍 지금 법사위원장이 분명히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변호인도 제대로 선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못하게 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리스크는 있는데 네. 그거는 그래도 헌재에서 재판이라는 게 공개가 되니까
알 거예요, 그럼. 김도우변 예를 들어서 듣는데, 뭐, 판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내십시오, 그럼. 아유,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진행을 안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바꿔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서 제가 보기에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 그리고 이상민 장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진작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처음에 나왔을 때 나오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압도적인 여론이 그 당시에도 이미 물러나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뭐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소득당 다 같이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늦었어. 맞습니다. 네, 이게 늦었다는 이야기도 그렇죠. 일부 있습니다. 그때 했어야 돼. 바로 처음에 뭐 한 달 정도 일으키고 수사 결과 보고한다는 거는 그 프레임에 말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수사 결과 보이고 하자는데 수사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세훈도 수사 안 하고 당연히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 이제 탄핵 만약에 수사 안 하면 뭐 탄핵하겠다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긴 늦었어요. 늦긴 네. 늦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저도 그날 이제 토요일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략이 없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을 어떻게 하고 특검법을 어떻게 하는 거에 쭉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되면 쫙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 그 지켜보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 사실 국정조사 제대로 안 되는 거 뭐냐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찰 끝나고 국정조사 끝났으니까 이제 탄핵한다라고 하니까 당원들 보기에도 뭐야 이게 뭐 계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이제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언론도 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선 때까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전략 전술에 따라 전략을 좀 세우고 그거에 따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거는 좀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당원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로턴데올 그것도 보면 그래요. 뭐 하냐 좀 제대로 해라 좀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와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획 세웠던 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팍 들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전략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진짜 전략적으로 만약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네. 발의하고 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진행한다면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거는 만약에 뭐 탄핵 얘기를 했으면 그냥 밀어붙여서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헌재에서 기각된다? 기각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기소되면 아니 기소가 아니라 탄핵소추가 되면 업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의 업무는 중단되는 네.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차관이 하든지 아니면 뭐 하겠죠. 그럼 뭐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고 사퇴하는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 검토하는 건 저도 봤는데 어쨌든 헌법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가장 그러니까 법 문제로 따지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헌법상의 국민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무관청 장관이고 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 결과에 못 밝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못하는 것이고 뭐 총선 때까지 뭐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뒤에 날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그 제대로 저 뭐 김도우 위원장이 진행 안 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뭐하냐 이거 네, 그럴 수 있는 거라서 일어나지도 않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상민 장관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는 국민이 압도적 다수가 당연히 그렇죠. 그만둬야 돼 생각하고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저 이태원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당의 도의예요. 지금 뭐 계속 나오지만 네. 그 앞에 이제 추모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저도 밤에 그날 늦게 가서 봤더니 어쨌든 막 철거한다 그러니까 그 대표분은 나 혼자 지키겠다 이러고 네. 다른 유가족들은 다 아직 뭐 우리 같이 있겠다 밤새 있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그 뭐 갑자기 하다 보니까 뭐 등도 없고 그냥 이제 거기 뭐 텐트만 하나 딱 설치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녹사평양 저기 멀리 있는데 지하 4층에다 그냥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 누가 지상에 있을 때도 사실은 가기 힘든데 거기도 약간 외지잖아요. 접근도 어렵고 사실은 거기 서울역 앞에 와서 대통령도 매일 갔어요. 처음에는. 네, 5일 동안 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게 이제 사진이 있고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젊은 분들이에요. 다 웃는 모습이고. 근데 저도 한 몇 번 갔는데 쭉 이렇게 보면 좀 이제 익숙한 몇 번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한 얼굴들도 있는데 그 부모들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 웃는 얼굴이에요. 젊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뭐 추모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어찌 보면 이제 유가족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여당에서 계속 네. 정치적이다 공격하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뭐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이상민 탄핵 정도는 최소한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12구 참사 100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이제 최근에 토요일 날
서울시의 유가족 시민분향소가 네. 광화문 설치를 반대해서 서울시청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오늘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네네. 억지로 철거하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유가족 협의회 대표분께서 만약 억지로 강제 철거할 시에는 내가 분신하겠다라고 또 의사를 밝히셨는데 네네.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유가족 협의회 그리고 또 유가족들의 행동을 강하게 막는 이유는 변호사님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거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관할구청, 용산구청도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는 안 이루어졌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네, 그렇죠? 않고 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추모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야 이거 서울시 문제 있네 이럴 거 같은 걸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런 걸 사실은 이게 이분들이 뭐 계속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추모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추모가 끝난 다음에 뭐 대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강제로 철거했다면 지금 말씀처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며칠 정도 유가족들로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기간 정도는 추모를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추모한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무슨 분란이 일어나고 뭐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추모하고 싶은 사람만 가면 돼요. 그리고 줄 서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하나도. 오히려 이제 그런 책임이나 비판 이런 걸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럴수록 더 알아요. 아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올수록 아 오세훈 시장이 찔리는 게 있구나. 그렇죠. 뭔가 잘못했구나.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좀 뜻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함께 정치적인 걸로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계속 네. 몰아갈 것인데 민주당이 네. 어떤 자세로 나아갈 거라고 변호사님 바라보시나요?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장외 투쟁 때도 그렇고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법원 출석하고 검찰 출석할 때도 저는 뭐 계속 이제 가자고 얘기했지만 아니 그냥 뭐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다못해 우리 회사 사장이 막 정말 안 좋은 일로 해도 갈 때 가주잖아요 그냥 그렇죠. 친구라든지 뭐 동지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아니 우리 조직의 어찌 보면 수장이고 대표인데 그냥 가면 되거든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지 말아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 맞잖아요. 그렇죠. 응. 안 가고 싶은 사람 그냥 가지 말고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자유로 놔두면 돼요. 근데 언론은 막 공격하겠죠. 왜 뭐 환자한테 갔냐 그러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수사나 이런 게 지금 뭐 대장동 몇 년째 하고 있고 뭐 FC 몇 년째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뭐 진짜 나올 때까지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가지 말아라 혼자 가라 이런 거는 그냥 그들의 그냥 그 정글에다 그냥 던진 거예요. 던지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용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딱 이제 저쪽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너 혼자만 딱 이렇게 그렇죠. 잡아놓고 나머지는 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당과 분리해야 된다는 걸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개인 문제야. 근데 지금 야당의 이재명 대표 빼버리면 민주당이 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그도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배에 선장이 있는데 막 지금 폭풍우가 몰아쳐요. 몰아치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저기 이제 목적지는 있는데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부니까 배가 꼬짝 못 가고 막 휘청거려요. 그렇죠. 휘청거리는데 선장만 딱 빼자는 거잖아요. 선장만 빼. 잡아들여 이렇게. 선장만 딱 뽑아내는 거잖아요. 선장 네.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난파되죠. 아, 배는 당연히 난파되죠.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걸 노리는 건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알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그럼 자기가 그 키를 잡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럼 당신이 한번 항의해봐. 할 수 있겠나. 못해요. 그럼요. 예. 그 당원도 지지도 못 받잖아요. 나와서 뭐 컷오프 되고 탈락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뭐 막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에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대방 논리가 뻔한데 이재명만 잡아놓으면 민주당은 개털이다. 그렇죠. 도토리다. 그 뭐 따꼬만고만 하니까 그냥 요리하기 쉽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요리하기 쉽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그걸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네. 검찰이 또 한 번의 출석 요구를 그렇죠. 네. 지금 표명한 네.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도 네. 내가 그럼 출석하겠다라는 네.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지난 31일 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개발 미디어 첫 재판이 열렸었잖아요. 지금 현재 김용민 주원 구원장님 네. 변호인단의 네. 변호사님 합류해서 네. 활동 중이신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재판 보셨을 때 첫 재판 어떠셨나요?
제가 정진상 재판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네. 들어가 못했는데 어쨌든 보석 청구도 했고 헌법재판소원도 청구한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구속적부심 청구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긴 해요. 우리랑 이제 형사 23부인데 김용구 원장에 비해서는 변호인들이 훨씬 적극적이다. 적부심도 했었고 구속적 네. 지금 보석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것도 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이런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김용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비슷해요. 지금 다 유동규 진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돈 줬다라는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다는 건데 결국은 뭐 재판 진행은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럼 유동규가 핵심이죠. 그렇죠. 유동규가 뭐라고 하느냐, 진술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말. 예, 물증은 뭐 지금 메모라고 뭐 이제 김용 재판에 하나 있는데 뭐 그거 메모 보면 나중에 아마 언론에 날 거예요. 되게 허접하다. 이게 뭐냐라고 아마 다들 실망할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재판부에서도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놨기 때문에 못 하겠는데 정진상 실장은 그런 메모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김용 재판에서도 뭐 가방이니 무슨 뭐 돈가방이니 뭐 박스니 네. 막 얘기했는데 그때 썼던 건 아니고 예,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 거. 아 두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집에 있더라 막 이런 거. 그렇죠. 아, 그리고 막 가방도 김용 재판도 웃긴 게 막 와 했더니 어 그 부인인가가 나와가지고 어 우리 집에 이상한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아 뭐 그때 뭐 돈 넣었던 가방인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막 이랬더니 만약에 그 가방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유동규 보여준 어 그 가방 맞아요. 그 가방 그때 돈 넣어서 우리 부인한테도 보여줬던 가방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은 어 나 본 적 없는데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뭐 좀 잘 안 맞아요. 요번에 왜 네. 남욱이 이제 저 정민용 변호사한테 질문해서 뭐 유원홀딩스에 왔는데 뭔가 가져가는 거 봤다. 뭔가 가져갔는데 뭐 그게 종이 가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어찌 보면 저렇게 유리 있고 그 흡연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민용이. 그래서 세세끼 못 봤다는데 그 진술 조서에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검사가 이렇게 옷을 입혀줘요. 그때 입었던 옷, 남색 무슨 코트 네. 뭐 이런 거. 옷까지 입혀주는 거죠. 네. 네 옷까지 입혀줘서 그걸 나중에 정민영 변호사한테 보여줘요. 이거 그때 입은 옷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색깔도 맞고 남색인가 그랬는데 무슨 코트인데 그거 맞다. 그거 어떻게 잘하냐? 이랬더니, 아, 옛날에 제가 무슨 뭐, 앙드레기 뭐 패션쇼 뭐 좀 이런 것도 준비해보고 뭐 거기서 뭐 네. 알방가 뭐 일도 해봤다. 그래서 잘 기억한다 이래요. 아니, 그러면 그 흡연실에서 봤을 때 이거 옷 색깔도 기억하고 뭐 이게 코트도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뭘 들고 간지 기억을 못해요. 들고 가는 건 같은데 뭐 종이 가방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날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2월 4일께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에서 뭐 1억 전달하셨다 이랬는데 공소장에는 4월이라고 돼 있어요. 21년 4월이라고 돼 있죠. 1억 전달 시기가. 메모에는 4월 25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메모는 이몽주가 정민용한테 돈 갖다 준 날이 이제 4월 25일이라고 돼 있는 거고 근데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갖다 주고 유동규가 이제 김용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하루 이틀 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2월 4일께 줬다는 거랑 4월 줬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왜냐면 그냥 2월 달에는 그냥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그때도 왜냐면 남욱이나 정민용이 둘 다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둘 다 밖에 있어요. 네. 미리 증인신문 할 거다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변호사들기도 하고 또 이 공소장에서 시기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매월 며칠 날 뭐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달도 아니고 두 달 이상 차이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말을 좀 제대로 맞추고 나오지 좀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 또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대장동 재판 관계 없으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라 이랬거든 삭제해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그 조서에 남겨놨어야 돼요 남겨놓으면 그게 법정 증언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걸 언론에 다 알려졌는데 이제 조서에는 안 남겼어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한 말이니까 이제 어떻게 나중에 변경할지 한번 두고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장동 특히 네. 위례 신도시 개발에서 이재명 당대표 또한 소환이 계속 네네, 되고 네네. 있는 와중에 네네. 이 공소장을 네. 본 결과 시기가 특정이 되지도 않고 물증이나 혐의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도 안 나온 상황인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해서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기소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장동에서는 사실은 이제 돈 문제, 그러니까 배임이나 네. 돈 문제나 부패방지법 뭐 이 정도인데 그렇죠. 이제 돈 문제는 뭐 정치자금이나 뇌물 같은 거는 뭐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마찬가지로 어디 썼는지는 못 밝히고 있잖아요. 나온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끝났다고 보고 이제 배임 문제는 남죠. 배임 근데 배임도 넘어야 될 사안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 사업이 아니다. 도시공사 사업이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자 공모하고 도시공사에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한 게 아니에요. 계약 주체가 도시공사 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법적인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규정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눈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약할 당시에 땅값이 평당 한 1,500만 원 이상 되는데 2, 3년 후에 될 걸로 예상해서 됐는데 그때 계산을 1,400으로 했다. 그렇죠. 그 100만 원을 적게 했다. 그 100만 원 곱하기 땅 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그 저 성남시 지분 49.9% 해서 네. 1,800억 계산한 거거든요. 그만큼 손해 봤다는 건데. 그 기본 전제는 그거 아니에요. 그 2, 3년 후에 땅값이 1,5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봐요. 대장동 근처에 땅 사면은 그럼 2, 3년 후에 땅값이 얼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검찰 논리를 보면 이게 왜냐면 수익계약 한 게 아니고 여러 회사가 경쟁 입찰을 한 거예요. 어떤 데는 1,400으로 보고 어떤 데는 1,500으로 보고 어떤 데는 1,300으로 보고 나름 수지 분석을 해서 사업 낸단 말이에요. 자기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1,400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1,500만 원 이상 될 게 분명히 했는데 1,400만 원으로 봤기 때문에 배임이다 그러면 앞으로 저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거 만약에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얼마 돼요? 그럼 오를 거예요. 그래서 샀어. 근데 나중에 떨어졌어. 공인중개사 보고 당신 배임이야.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의 영역이지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또 초과 이익 환수적 안 넣었다. 그 얘기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초과 이익이 났을 때 나누면 이익이 그보다 안 나면은 손해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요. 응.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확정이 갖고 오기로 하면서 확정을 내 가져오면 더 남으면은 그 네가 가져라 해야지. 내가 확정적으로 나 얼마 주기로 했어. 근데 당신이 더 남어? 그럼 그것도 나눠. 그러면 만약에 요만큼 이익이 안 나면 손해도 나눠.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공무원들 리스크를 안기 싫거든.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배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배임으로 기소는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배임으로 기소하고 또 성남FC건도 엮어서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쵸. 구속을 할 거라는 예측도 네.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네. 네. 이렇게 검찰이 논리가 없는 상황에서 네. 법리적 근거를 해석하는 이유 네.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그 법대로 하는 거 있어요. 일단 잡아넣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렇죠. 일단 이재명만 넣으면 일단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총선이고 이거고 이제 다음 대선도 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고 대선 그렇죠. 때 그리고 현재도 가장 어찌 보면 강력한 야당의 지도자인데 당연히 생각이 타겟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본인들이 어쨌든 지금 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알잖아요. 그쪽 사람도 다 얘기해요. 이상하다 이거. 여기 검사 출신들로 쫙 깔을 것 같은데 말을 그러니까 검사라는 건 예전에 지금은요 이런 얘기 한번 예를 들면 지금은 군인들도 상관이 딱 오면 발떡 일어나서 인사하지는 않아요. 앉아서 근무 보거든요. 네. 검찰은 지금도 상관이 딱 오잖아요. 벌떡 다 일어나요. 여러분 딱 부동산에도 있어요. 그만큼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고 어찌 보면. 군대는 이제 군사 문화가 없어졌는데 검찰은 지금도 이제 군사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상명하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윗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예스. 예,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뭐 그다음에 나경원을 예, 네. 우리가 진짜 나경원 안철수를 응원하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그렇죠. 예? 네. 맞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나경원 좀 불쌍하네. 안철수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괜히 마음이 약간 응원해주고 네.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정치라든지 이거에 안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어쨌든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뜻에 거들거나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야당은 당연히 뭐 못 봐주는 거죠. 지금 야당 그렇죠. 한 번도 못 보잖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보면 자기 사람들 다 심을 거라는 건 그쪽 사람들도 다 예측해요. 다 이제 그렇죠. 검찰 출신이 싹 내려올 거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들은 기수로 쫙 하면 말 잘 듣거든요. 군대 옛날에 뭐 사관학교 몇 개 하듯이 쫙 자르면 위에서 시키면 바로지 노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라 이거 그게 아닌데요? 이 자체를 용납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용납을 못하니까 정치라는 거는 그러면 여당 야당을 뭐하러 나누나 그냥 다 그냥 국회는 그냥 옛날에 우리 네. 전두환 때 그냥 3분의 1은 네. 사실은 그냥 체육관에서 뽑았잖아요. 3분의 2는 그냥 하고 국회의원 선거 뭐 하래? 그냥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그냥 뽑으면 되지. 지금 저 국민의힘 당대표 보세요. 여론조사 1위, 민심 1위 다 아웃. 있죠. 네. 당원 100% 잘라. 당심 1위 잘라.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막 안철수 잘라.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뭐 하러 전당대회를 해? 그냥 임명해버리지. 에? 그래서 야 이거 총선은 제대로 할란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나는. 저도 걱정이에요. 네. 오히려 그냥 그쪽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찍는 사람으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저 제대로 만약에 여론조사 안 나오고 막 이러면 또 막 후보들 잡아들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아니 진짜 군사정권 시절에 그랬잖아요. 네. 막 올라가면 후보들 잡아들이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네. 군사 독재 시절 저리 가라에 지금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를 검찰이 털다 안 되니까 네. 이 쌍방울 전 김성태 그렇죠. 회장 네.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 네. 당대표가 결국 대선 때 2019년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네.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개입했다라고 네. 진술이 나왔다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시작은 아시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렇죠. 아니에요. 20억 변호사비 대납 받았다. 전환사채로 받았다. 이거잖아요. 네. 이때 변호사 받았다. 녹음해가지고 그걸로 시작된 건데 뭐 변호사비 변자도 안 나왔잖아요. 변호사비는 실체가 없는 거 지들도 알아요. 그럼 빨리 이제 혐의 없으면 종결해 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고 일은 키워놨잖아 이만큼. 그렇죠. 변호사비 뭔가 받았을 거야. 돈 받았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받았어. 돈 이만큼 많이 받았대. 20억 받았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근데 김성태는 어쨌든 이제 다 죽게 생겼죠. 그렇죠. 또 옛날에 이제 전주의 유명한 월드컵파 두목 출신이잖아요. 그 완전히 그 패밀리 사업이거든요. 쌍방울이.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회사가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어야 되잖아요. 뭔가. 검찰이 원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변호사비 대납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한 게 없거든. 그렇죠. 증거가 나와야 돼. 증거가 아니, 안 나오죠. 실제로 준 게 없어. 증거 네. 있어야 불지. 그러니까 그럼 뭐라도 불어봐. 이재명 관련된 거. 그러면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거를 간 게 아니라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태엽 회장. 네. 그분이 대북 왔다 갔다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사실 태평양도 그쪽으로 연결해 준 거거든요. 연결해 준 건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대북 테마주로 해서 막 나눠서 주식 띄우고 해가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이번에도 주가 조작으로 들어갔던데 이 사람이 예전에도 14년, 15년에도 주가 조작으로 한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네. 김성태가. 그러면 이제 주가 조작도 이번에 기소됐는데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지금 500만 달러는 무슨 스마트팜이고 300만 달러는 뭐 방북 대가라는데 경기도에 원래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네. 몇십억 편성돼 있어. 대북 사업 하려고 편성돼 있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알겠지만 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노딜 되면서 그 이후에는 대북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돈을 북한에 몰래 갖다 주는 거는 그 유엔 제재에도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계속 하고 싶었지만 못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제재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뭐 이재명 저 당시 지사가 그냥 알아서 보내라고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죠. 그리고 실제 가지도 않았잖아요. 가지도 않았고. 근데 사실은 이거를 또 뭐 제3자 뇌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아이고 뭐 제3자 네. 뇌물이 대단한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뭔가 청탁을 해야 되고 그 제3자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서 옛날에 뭐 미르 이런 것처럼 거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 심어놨고 네. 그러니까 내한테 주지 말고 절로 줘.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재명 지사는 몰래 북한하고 연락해서 네. 몰래 북한하고 연락해가지고 아 이거 실은 내가 내야 되는데 당신들 여기서 내고 당신들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첩이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대북 사업이라는 거는 다 원래 네. 국정원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독자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이러다가 이거는 나중에 북한 공작금 받았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우리 이대중 대통령 생각해보면 맨날 뭐 북한에서 돈 받았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이러다가 뭐 간첩, 간첩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공안 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맞아요. 계속 그런 행보가 보여지고 네, 있죠. 공안 쪽, 그러니까 수원 지금 공안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엊그제 기사에서 이런 얘기 났잖아요. 북한이 영수증 800만 달러 써줬다. 네. 영수증이라는 데 있고 령수증이라고 돼 있다. 아, 네. 령수증. 그러니까 북한이 영수증이라 안 쓰죠. 령수증이라 쓰죠. 그거를 이제 김성태가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800만 달러를. 근데 생각해보세요. 영수증 그러면 이거 누가 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썼대요. 북한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해. 그 사람 불러와? 그렇죠. 영장 청구해? 아니면 뭐 소환해? 아니면 뭐 저 공문 보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부수도 한 15억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8억은 해먹고 한 7억만 보내고 나머지 8억은 자기가 해먹었거든요. 그때도 북한에서 영수증 다 받았어요. 이 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네. 수령했습니다. 뭐 나무도 다 수령했고요. 그다음에 애들 뭐 이게 분유도 다 수령했다고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는 검찰이 뭐였냐면 야 그거 북한이 써준 거 못 믿어. 너 돈 주고 써낸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뭐 돈 주고 받았다고 하면서 그 영수증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성태가 받아온 영수증은 아이고 이거 800만 달러 좀 증거해라 그러는데 아니 북한이 써준 영수증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네. 자기가 그냥 아니 영수증이 아니라 령수증이라고 쓰면 그게 북한이 작성한 거예요? 그 당연히 그러면 명수증이라 쓰지 쓰는 사람이 영수증이라 쓰겠냐고.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겠지. 그러면 최소한 도장 찍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라든지 해가지고 어이 거기 누구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수환 안 되면 그 영수증 써준 거 맞아요?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공문을 보내든지 네.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해야 되지. 왜냐면 이게 계좌로는 못 해요. 계좌하면 이게 대북 제재 걸리거든요. 그렇죠. 걸리고 근거가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보수는 뭐 1억인가 주고 10억 줬다고 영수증 받아왔어요. 그러면 김성태는 한 5억 주고 800만 달러 줬다라고 영수증 받아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친하니까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그거를 막 저는 놀란 게 그런 걸 막 이제 언론에 쓰잖아요. 기사 나잖아요. 네. 그럼 기자라도 취재를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북한에서 쓴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럼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받았어요 이렇게 영수증 받아오면 북한에 100억 준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립이 안 되죠. 애초에.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그냥 다 받았었더라고 단독으로. 그러니까 김성태 또 전 회장은 이재명 방부비 대납 적발 걱정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대북 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검찰에서는 지금 진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변경 하나 썼는데 검찰은 원래 공소장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네. 지금 검찰은 기사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단독 기사를 골고루 나눠주고 있어요. 보면은 쭉 나눠주고 있는데 하루에 몇 개씩 어떨 때는 뭐 세네 개씩 나눠주는데 이 검사들이 이제 수사를 안 하고 이제 기사를 쓰는구나. 에? 아니 검사는 그러면 자신 있으면 영장으로 넣어서 가지고 저 공소장에 넣어서 기소를 하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언론 프로에 하지 말고. 엊그제도 그 법정에서 이랬대요. 그 이화영 부인이 왜 그 가지고 하나 이제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 이화영 편지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지금 피고인이 뭐 부인이 뭐 언론 프레이 하고 딱 한 번이고 딱 한 번. 그동안 검찰이 한 거는 수백 개 단독 기사나 세볼래든 세다 말았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니까. 근데 공통점 하나 있어. 김성태. 그렇죠. 김성태가 한 말이고 이재명한테 뭔가 줬다. 이거예요. 그거만 계속 나오잖아요. 야, 검찰이 이렇게까지 내용 없이 허접하게 기사 작성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보기에 아마 앞으로 검사 되려면 기사를 잘 써야 된다. 네, 아니 댓글에서 기사거리를 잘 돼야 된다. 지금 검사인지 기사인 기자인지 헷갈립니다. 정말이란 댓글도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안은 이 혐의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인 증거나 물증 또 정황에 대해서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해서 이 기사를 흘리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벌은 실제적으로 어려운가요? 이게 원래 이제 피의사실 공포인데 네. 피의사실 공포가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특정이 어려워요. 그렇죠. 상대방이. 왜냐면 이게 검찰이 흘린 거 무조건 맞아요. 김성태 진술이
뭐 감방에서 나올 일은 없고 기자가 뭐 구치소에 가서 면담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진술한 게 뭐라고 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100% 검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만약에 취재를 하거나 물어보면 수원에 지금 물어보면 수원지검에서는 아 우리가 절대 한 게 아니다. 아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대검에 보고만 했는데 대검에서 한 거다 그러고 대검에서 아 우리는 절대 아니고 저쪽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기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그걸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절대 안 하죠. 네. 하면 나중에 그 신문사는 검찰하고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특정이 어려워. 특정이. 그러니까 대부분 뭐 무슨 검사 그러니까 기자랑 같이 고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벌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벌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특정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 고발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기자를 문제 삼아야 되는데 기자가 또 밝히질 않을 것 같고 이러면 그럼 당장 이제 수사 지금 어쨌든 수사하는 검사가 뭔가 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사 검사는 자기는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내가 한 건 아닌데 나는 그냥 보고서만 올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상부는 내가 한 건 아닌데 뭐 수사 검사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검찰 지휘부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네. 대검에서는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매일매일 보고가냐 뭐라고 했는지 볼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실적은 세우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흘리는데 제가 보기는 오히려 뭐가 없다. 뭐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기사만 쓴다. 제가 보기엔 아마 대장동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대장동 단독 기사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대장동 얘기 나오면 아이고 이제 보기도 싫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분 얘기 뭐 우리 1300페이지 녹취록도 다 네. 보고 국민들이 사실은 기자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기자들은 가보면 처음부터 쫓아간 게 아니라 새로운 기자도 많거든요. 질문하는 거 보면 엉뚱한 질문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장동 얘기 지겨우니까 이제 쌍방울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쌍방울에 이재명이 돈 받았다. 이재명 처음엔 이재명이 변호사비 20억 받았다 대납했다 했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북한에 뭐 돈 대신 내줬다는 건데 참 뭐 재밌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뭐 대장동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재명 돈 받았다 이래가지고 뭐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뭐 이재명 곧 뭐 이제 막 잡혀 들어가고 네. 막 큰일 나고 뭐 몇십억 뭐 뒤지면 다 나올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뭐 나온 거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녹취록에 이재명 얘기 이자도 안 나와. 네. 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얘기지. 근데 이것도 쌍방울 얘기도 본류는 뭐냐면 쌍방울이 이렇게 많은 돈을 횡령해가지고 이거를 또 북한 투자한다고 막 뻥치고 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네. 한 게 본류예요. 그게 뭐 북한도 뭐 돈을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갖다 줬어도 본인이 대북 무슨 테마주 이런 거 띄우려고 한 건데 그거를 또 갑자기 이제 이재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나올 것처럼 떠드는데 대장동 때에 비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과예요. 대장동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나올 때 5천억 벌었대. 아, 그 지분이 뭐 네. 7천억 벌었대. 7천억 벌은 천화동이 이러는 뭐 이재명 거래? 반이면 얼마야? 김만배가 2천억 벌어갔으니까 이재명 1천억 벌어갔겠네. 1천억 아니 뭐 솔직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100억은 가져갔을까요? 네. 막 이러잖아요. 50억이라도 가져갔을까요? 50억이라도 가져갔을 네. 아니 곽상도도 50억 주는데 뭐 이재명 50억 안 주겠어?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죠. 와 뭐 김정은이 800만 달러 갖다 줬으면 뭐 이재명은 뭐 1천만 달러 갖다 줬어. 뭐, 네. 근데 놀라운 게 그거잖아요. 지금 수사 이번에 나온 거는 결과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화 바꿔줬다. 그렇죠. 이재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전화 한번 바꿔줬는데 두 번이라 쳐도 설령 바꿔줬다 쳐도 전화 한번 바꿔줬는데 막 800만 달러씩 막 갖다 주고 그러면 만나서 한 밥 한번 먹으면 그럼 한 1500만 달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 한 번으로 먹 정도면? 아니 전화야 뭐 전화 지금 안 했다는 건데 전화 오죽 없으면 제가 보기에 오죽 없으면 전화 바꿔준 거 가지고 뭐 아니 우리가 실제 날짜도 특정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없나? 안 만나봤다는 거잖아요. 그때 똑같아요. 남욱이나 저 이런 애들도 네. 만나봤냐? 그랬더니 만나보지는 못했다. 다 들은 얘기다. 어? 유동기한테 들었고 뭐 김만배한테 들었고 다 들었다 들은 얘기라는 건데 지금도 비슷해요. 김성태가 야, 당신이 직접 했어. 아니 내가 뭐 만난 건 아니고 뭐 어쩌고 들은 얘기예요. 누가 했대요. 뭐 이런 얘기. 이재명 대표가 웬만하면은 전화나 문자나 이거를 직접 소통을 잘하는 분이에요. 네. 보통 지지자들도 문자하면 답장 오잖아요. 네, 많이 보내주시죠. 막 하시잖아요. 직접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분한테 번호도 다 이미 공개돼 있고 기자들도 다 알 텐고 이런데 그럼 지가 전화하든가 아니면 뭐 문자라도 보내서 뭘 해놓든가 그것도 아니고 뭐 전화 바꿔줬는데 돈을 막 몇 백만 달러 줬다 그러면
그때 그리고 돈 줄 때도 사실은 이미 하노이 끝나가지고 제일 되지도 않을 때고. 그리고 뭐 경기도 이미 몇십억 몇백억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쌍방울 돈 아니어도 사업할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합법적으로 하면 되지 뭐하러 그 쌍방울한테 부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뭐 진짜로 뭐가 없는 것 같아. 대장동 때는 그래도 뭐 인허가권자니까 네. 그래도 뭐 인허가 하면서 뭐 뒤에서 뭐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거는 내가 제가 보기에 검찰이 무리수다. 이걸 뇌물로 기소하면 아 이제 북한 사람들도 부르고 북한에 가서 조사도 네. 하고 북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그 북한 사람은 뇌물 수수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뇌물 수수범이 원래 뇌물 준 사람보다 뇌물 받은 사람 더 세게 처벌해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 뇌물 받아먹었지 이래가지고 이제 구속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검찰의 모든 수사가 이 진술에 의해서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실질적으로 이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뭐가 될까요? 일관성이죠 일관성. 그다음 구체성. 그렇죠. 지금 일관성은 사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아야 돼요. 네. 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이제 김성태가 들어가기 전에는 뭐 아이 그런 일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막 전화 한 적 네. 없다 해서 갑자기 들어가니까 막 전화했어요. 바꿔줬어요. 막 이러잖아요. 한 번도 아니에요. 뭐 이화영도 바꿔줬고요. 뭐 이태영도 바꿔줬고요. 막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은 그런 적 없다 그러잖아요. 이태영 변호사도 아니라고 이화영도 아니라고. 네. 그럼 이제 통화 기록을 봐야 되는데 통화 기록 1년밖에 안 남아요. 검찰이 압수해도. 아, 1년밖에 네.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1년밖에 안 나오죠. 1년 넘었으니까 나올 일 없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뺏어야 되는데 핸드폰은 뭐 지전화로 한 게 아니니까. 그거 기억나잖아. 옛날 무슨 영화 보면 그 기업 회장들이 이렇게 옆에서 핸드폰 쫙 꺼내가지고 한 다섯 개, 다섯 개 쫙 꺼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딱 보내고 바로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김성태는 또 그거 보니까 자기 전화는 안 쓴다라고 또 얘기했더라고. 네. 그럼 비서 전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자기는 안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도 자기가 막 압수수색 털렸으니까 이게처럼 핸드폰 대포폰 한 다섯 개씩 놓고 하나씩 쓰고 한번 버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쓴 폰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자기 전화 안 쓰니까 천공도 핸드폰 없다 그러대. 네. 그래도 비서는 핸드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핸드폰 없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연락도 해야 되지. 하다못해 뭐 이렇게 위치라도 찍어봐야 되지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언론용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밝힐 수가 없잖아요 물증으로. 맞습니다. 예. 앞으로의 검찰 수사의 방향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 대장동은 뭐 기소 기정사실화 돼 있고 네. FC도 같이 이제 기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뭐 백현동 수사한다 뭐 나오는데 뭐 그거는 내가 보기에 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의 사안이 쌍방울 사건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볼 필요 있고 이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 기소하고 나면 영장 청구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될 거고 그럼 이제 훨씬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검찰이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는 수사 중밖에 안 돼요. 기소하고 나면 이제 법원은 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거도 공개되고 재판을 하면 변호인 측 의견도 듣기 때문에 일방적인 건 안 통해요. 그래서 쌍방울 수사도 이제 1차 기소했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별 내용 없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한 3월 정도 되면 거의 뭐 수사는 마무리될 거다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는 네. 어찌 보면 이제 정치 그쪽 상대당이 이제 전당대회도 끝나면 거기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전쟁이 있거란 말이에요. 사람 갈아치우기 위해서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정치 개혁 뭐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 네. 개혁을 하면서 그런 어떤 걸 마련해 가면 어쨌든 우리가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막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성남법원 앞에도 그렇고 서초동 앞에도 그렇고 우리 뭐 광화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가면 또 어찌 보면 뭐 검찰이라 이런 데도 신경 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소환할 때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저도 뭐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봐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지금 당론으로 채택됐는데 네.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주당 내 의견이 수렴되지 그렇죠. 네.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대선 때부터 나온 건데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네. 늦었는데 빨리 해야죠. 나중에 뭐 법사위 걱정하고 뭐 조정 운영을 한다면 그때 가서
현상 안 되면 조정훈 의원이 뭐 스스로 사퇴했는지 조정훈 의원이 뭐 민주당 쪽에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 제가 반대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안 해. 우리 못 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해서만 기각되면 나중에 뭐 다른 방법 직접 올리든지 간에 뭐 페스티벌 하든지 하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좀 해라. 하고 나서 좀 생각해 보자. 네.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에 머리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발이 필요할 때. 그렇죠. 행동이 필요할 행동이 때죠. 필요할 때예요. 예. 말은 이제 그만하고 행동을 합시다. 예. 앞으로의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많은 지지자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가져야 될 자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당원들과 좀 소통을 너무 네. 중요하지 마라. 당원들이 이분들이 보면 되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평소에는 막 당원이라고 해서 막 아 당원이 주인입니다 막 이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문자 폭탄이다 왜 이렇게 괴롭히냐 뭐 폭주한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 당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그런데 만약에 선거 때만 되면 또 아이고 뭐 당원 근데 그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모아온 당원 당원이고 어? 그냥 자발적으로 가입당한 사람들 당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내 당원 우리 당원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당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딨어요. 당원들이라는 건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비난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네. 천원 당원이라 그러는데 그분도 다 천원 당원으로 경선해가지고 당선돼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원 그분들이 또 뽑아가지고 저 최고위원도 됐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당원들이 새로 가입한 사람도 되게 많고 요구가 네. 많잖아요. 그럼 그거 들어주면 돼요. 한번 와봐라.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당이 좀 제대로 돼야 돼요. 제대로 돼야 이게 그다음에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 당이나 국민들한테 접근하고 다가가는 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다.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만 네. 보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만나보면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거나 사람을 만나보면 다 죽겠다, 다 큰일 난다, 이러다 나라 절단난다, 진짜 국민 다 죽게 생겼다라고 네. 얘기해요. 근데 보수 언론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1년에 막 400억, 500억 달러 적자 나고 중국에 적자 나가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금 1월 달에 보면 수십억 달러 적자를 했잖아요. 이렇게 큰일 나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맨날 무슨 정치권 싸우는 얘기만 해요. 근데 그걸로 세상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좀 나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민심을 얻으시라. 민심을 좀 들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지켜야 된다. 이재명 그렇죠. 대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래야 우리가 어쨌든 최소한의 민주적인 걸 지켜야지. 우리가 만약에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포갑이 더 심해질 것이다. 더 심해진다.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세만 가지고 지켜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한테도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네. 지지자분들, 시민분들께 우리 현근택 네. 변호사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고 저도 토요일날 갔다가 무슨 그분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글 쓰고 돌아가신 분. 네. 네. 장례식 얘기 들었는데 아마 좀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려고 했더니 좀 가족끼리 하겠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하는 단체가 있고 막 다른 건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혼자 오신 분도 저는 가끔 눈에 보여요. 혼자 오시거나 혼자 움직이시는 분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 말도 걸어주시고 네.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막 서울의 소리도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같이 있다. 우리 같이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현장에 나왔을 때 막 열심히 응원하시고 막 혼자 막 있으면 좀 구석에 있는 분들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도 한번 걸어주시고 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동지에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좀 옆에 사람 손잡고 그렇죠. 좀 같이 가자. 그리고 사소한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이 하나고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 개혁 세력이 하나고 이런 데서 옆에 좀 약간 소외되거나 좀 뒤처지거나 좀 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꼭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현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했는데 저 또한 굉장히 앞으로의 민주당에게 큰 기대를 하고 또 많은 지지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또한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진정한 연대만이 이런 어두운 시기에 가장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의 소리와 톡터비는 계속해서 민주시민분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선사님.